지식경제부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2012년 자동차 산업이 국내외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지난 7일 제2회 한중기업협력대상 시상식 및 양국기업협력 세미나가 지식경제부 조석 제2차관과 주한중국대서관 저우창팅 경제공사 등 양국 관계자 및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습니다. 지난 8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회장단과 주요 조합장 등 3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중소기업 인사들을 격려했습니다. 특허청에 따르면 저온에서 고인성을 갖는 철강 관련 특허 출원이 지난 2000년 이래 3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